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뱀은요, 무리한 행동을 절대로 안 해요, 뱀은. 여러분들이 뱀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뱀은 무리한 시도를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불려오면요, 또아리를 틀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가 왔다 그러면 뭐, 총알처럼 쫙 나가죠. 그전에는 딱 또아리를 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스르르 풀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눈치 빠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순결하라. 아케라이오스.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 이게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의 단어의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 거니? Unmixed. 믹스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pure in blood. 피가 깨끗한 걸 말이에요. 이것은 곧뭘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순결, 우리말로 순결하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본뜻은 두 마음을 갖지 마라. 즉, 썩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썩은 것을.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목사에게는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두 길을 동시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먼 거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은 먼 거니까,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걸 다 꾸려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도 사회 속에서, 즉 목사들끼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의, 거기에 또 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들 사이에 도토리 키재기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걸어갈 때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고니까 이걸 믹스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서 있으면은 전도의 길만 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러면 따라오면 따라와 주는 것이고, 안 따라오면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추구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돈이나 전대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자꾸 말하시고, 그런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해서 너희가 너희 인생살이 문제 해결하고 뭐 어쩌고 그랬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이제 22절과 23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 심벌릭한 아주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나중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말이죠. 사람이 총칼이나 또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런 아주 그 고난, 고통, 이런 거를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캐패시티가 있을 때 그걸 견뎌나갑니다. 고문이라는 걸 받아본 사람은 고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고문을 견뎌낸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명예를 다쳤을 때 꿀떡 삼킬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를 다치면 펄펄 뛰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다쳤을 때 그걸 꿀떡 삼킬 수 있는 사람, 고문을 당할 때 그걸 꿀떡 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그랬을 때또 꿀떡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뭐저뭐 여기 보면 보통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끝나네요. 그렇죠? 나중까지 못 견디면 그 어디 가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job이지. That's God's job이에요. 목사의 job도, 구원은 목사의 job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job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이제 되는 거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일컬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아주 그냥 바짝 매달립니다. 봐라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어디 왔느냐? 그때 재림 안에 하셨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신 자신이 언제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은 곧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폴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틀렸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리 쳐들고 저리 틀고 하는 것 가운데 이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거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2000년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 그것은 심판하러 오신, 끝장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인자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너희가 쫓겨서 이스라엘의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 다니기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즉 뭐예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일단 주후 70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으로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다 그랬는데, 자 그럼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주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렇죠. 뭐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는 없고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현대사회에서는 뭐 막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뭐 이건 참 말하기,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벨제불 하는 게 벨제불, 헬라어로는 벨제불이라는 뜻이, 벨제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장이란 뜻입니다. 한 가정의 장이란 뜻이 벨제불. 그러면 근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살라나 죽나나 이게 궁금해서 가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한테 가서 좀 물어다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 바알세불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바로 그 바알세불이다.
그 바알세불을 바알세불이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글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헬라어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지 그러한 기록은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런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뭐 무슨 다른 신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 모욕을 받고 가장이 당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식구라면은, 제자들도 나의 식구라면은,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멸시를 받으면 너도 당연히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그치 모르죠 뭐. 글쎄 뭐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았든지 뭐를 했든지, 아 그 옛날 얘기고, 이제는 아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더 그렇게 멸시를 받고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그래서 남에게 존경을 받고 뭐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야지요. 뭐 이렇게 주장하면 또 할 말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26절에서 28절을 같이 볼까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당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거. 참 그 그래요.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 참 당당해요. 그건 어디 가서 물어든지 이렇게 당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어쨌나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다른 종교, 타 종교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가만히 보면 좀 당당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영혼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글쎄요,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혼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막 이러는데, 마침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옵니다. 19절, 2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에 푸뉴마가 나옵니다. 푸뉴마.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푸뉴마,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스피릿, 영이에요. 그 헬라어에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성령이라고 하면은 하기오스가 붙어야 돼요. 거룩한.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은 또는 푸뉴마 하기온. 이러면은 이제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건 그냥 푸뉴마예요. 그러면 영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영이, 아버지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푸시케. 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몸, 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뭔 거니까, 푸뉴마는 지옥을 가질 못합니다. 푸뉴마는 절대로 지옥을 못 가요. 지옥엔 뭐만 가는 거니요? 본문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찾아가 보면은 소마가 지옥을 가고 푸시케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 일단 부모에게서 소마를 받습니다. 부모에게서는 육체를 받아요. 소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푸시케를 주십니다. 혼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살아요. 얼마든지 살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영화감독도 되고 뭐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소마와 푸시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천국에는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푸뉴마가 있어야 돼요. 영이, 스피릿. 푸뉴마가 있어야 비로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내가 죄를 졌길래 지옥을 가느냐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 푸뉴마 없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 푸뉴마를 받기 전까지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푸뉴마를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영을 받게 되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푸뉴마 때문에 천국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가 나옵니다. 자, 거기 3절에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리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게네세 아노센이란 단어예요. 아노센. 이제 게네세 그러면 태어나는 걸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 born 하는 거. 근데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뭘 말하는 거니? from above란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위에서 안 태어났다니까요. 그럼 예수께서 그러시는 게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스피리추얼한 것도 모르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게네세 엑스 피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이랬어요. 여기서 피다토스는 물이고 카이 푸뉴마토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푸뉴마토스 헬라 원문에는 푸뉴마토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기오스가 안 나와 있어요. 성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물과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태어난 즉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은 항상 율법과 충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아이러니예요. 종교라는 것은 늘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법도. 아, 사람이 신앙을 가졌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법도가 있어요. 법도가. 그리고 규율이라고 할까, 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충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적인 생각과는 충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평강이 목표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기를 목표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 개선에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생 삶에 관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노예가 다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물론 그렇죠. 가정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 또는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는 육체적으로 병이 있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왠지 활동이 부자유스러워서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내가 이 병만 나면은 내가 그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 사업만 제대로 해결하면은 내가 열심히 한다.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저래서 내가 아주 그냥 죽었는데 우리 남편만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내가 아주 뭐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로 하시는 것들 보면 별로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가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딴짓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유한 것도 도움이 안 되고 건강한 것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은 복음 자체만으로서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노예가 되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